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게 하든가 또는 좋은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어떤 유인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 같은 것이 가장 좋은 예예요. 어떤 판매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보다 더 많이 파는 사람은 성과급 얼마 주겠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보다 잘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게 유인책인데,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에 유인책의 역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는데,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또는 본래 성과보다 더 나쁘게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유인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국가건, 기업이건, 조직이건, 또는 사설 단체에도 그런 perverse incentives라고 하는데, 요 유인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대표적인 예가 코브라 효과입니다. 자, 코브라 효과.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했을 때, 그 당시 수도가 델리인데, 델리에 이 맹독성 코브라가 너무 많아. 그 당시에 무슨 뱀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면 죽어. 그래서 영국의 총독부의 엘리트 관료들은 이 코브라를 제거하는 방법을 구상해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인도 국민들에게 코브라를 한 마리 때려잡아오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러면 서로 코브라를 잡아오면 델리 시내에 코브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코브라 잡아오는 코브라 숫자가 줄기는 커녕 더 늘어. 그래서 총독부 관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집집마다 코브라를 키우고 있어. 아니, 한 마리 잡아오면 돈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키워서 많이 잡아가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독부 관리들이, 아이고, 이거 아무 효과 같구나 하고, 잡아오는 대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해버리자, 델리 시내에 코브라가 엄청나게 늘어나버렸어. 키우던 코브라를 다 갖다 내버리니까, 그렇죠? 이거 돈안 준다는데, 뭐 때문에 먹이주고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코브라 효과는, 코브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공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코브라 숫자를 늘렸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때 쥐꼬리 많이 잘라갔죠. 저도 쥐꼬리 지잡아가 쥐꼬리 많이 잘라갔어요. 쥐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 가을거지를 해가 낯가리를 해놓으면 쥐가 거의 한 30%를 먹어 치워.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쥐꼬리 잘라오기를 했어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베트남 총독부의 관리들이 보니까 하노이, 그 당시 수도가 하노이인데 하노이에 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쥐를 없앨까 생각하다가 쥐꼬리를 잘라오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쥐꼬리를 많이 잘라오면 많이 팠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돈을 지급했는데 어느 날 총독부 관리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하노이 시내에 쥐가 꼬리가 없어. 꼬리가 없어. 베트남 국민들이 과거에는 쥐를 잡으면 때려 죽였는데 이제 꼬리를 잘라오면 돈을 준다니까 꼬리만 자르고 놔줘. 그래야 새끼를 많이 낳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쥐가 줄어들기는 커녕 쥐가 점점 많아져. 안 죽이니까, 쥐를 안 죽이니까. 죽이면 꼬리 못 자르잖아요. 그놈이 새끼 낳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쥐를 없애기 위한 의사결정이 쥐를 더 늘렸어요. 이게 코브라 효과입니다. 이게 perverse incentives예요. 예.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 데려오기. 우리 그니지 교수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나라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부모가 가야 어린애를 내줍니다. 애기들이니까, 어린이집에. 그런데 세계적으로 전부 다 어린이집 교사나 담당자들이 골치가 아픈 게 부모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항상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부모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니지 교수가 학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어린이집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은 벌금을 매긴다. 그 말이에요. 늦게 온 사람은 벌금을 매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뭘 기대했어요?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모든 부모들이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착각했는데
며칠 지나자 지각자가 두 배로 늘었어. 왜 그렇게 했어요? 벌금을 안 매길 때는 늦게 가면 굉장히 미안했어. 나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가 퇴근을 못하는구나. 그런데 벌금을 매기니까 어때요? 내가 늦는 것은 정당하다야. 그렇죠? 내가 늦는 건 정당하다. 아,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돈 주면. 그러니까 미안한 생각이 없어지고 정당한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늦는 걸. 이게 purpose incentive예요. 뭔가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결정이 사태를 악화시켜. 이게 이제 집단지성의 중요성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러 번 망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지금까지 순탄하게 지내온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시작할 때는 그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집단 의사결정, 다시 한번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 혼자 하지 말고 요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한쪽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이와 같이 애터미 조직처럼 각양각색, 뭐 여러 가지 경험, 학력, 또는 나이, 성별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동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집단지성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요 퍼즐을 맞추는데 혼자 맞추는 것보다는 같이 맞추는 게 더 정확하고 빨라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빠릅니다. 혼자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게 힘이 덜 들어요. 마찬가지 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게 이런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서로 집단지성. 어떻게 혼자보다 같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 두 염소가 여기 지금 서로 자기 먹이를 먹으려고 잡아다니지만은 먹지 못해요. 그러다가 왜 그럴까?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놈 먹고 다 먹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예,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나만 먹겠다고 하면은 둘 다 못 먹어요. 둘 다 못 먹는다. 자, 이제 누가 부자가 되는가 본격적으로 한번. 누가 부자가 된다고 했는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딛고 부자가 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이 양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녀요.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는요, 자동차는 귀족들이 자기 이 기호품처럼 가지고 있던 게 자동차입니다.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은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자동차를 꼭 귀족만 타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일반 서민도 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서민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자동차 가격이 싸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려면 노동자의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 당시 신문에서는 포드 보고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노동자에게 저렇게 많은 임금을 주고 어떻게 이윤이 납니다. 그런데 포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임금을 많이 주는 대신 생산성을 그렇게 끌어올리면 상대 임금은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소득이 많아지면 자동차를 사게 될 테니 그러면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또 이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자동차 시스템 그 생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포드예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자, 사소한 곳에 돈이 있다. 중요하고 멋진 곳에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 몫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쪽에 가서 기웃거렸다가는 쪽박차기 딱 맞아요. 신림동 고시촌에 가면요, 사법고시 본다고 한 10만 명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말이 고시 준비생이지 실제로는 백수입니다. 그렇죠? 지가 백수지 뭐예요, 그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안 있을 놈이 그거 있어요. 그 실력 가지고는 고시 합격 못 해요. 그런데 10년째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놈이 있어. 그거 뭐예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지가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멋지고 폼 잡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 한 소리예요, 지금. 자동차 왕이. 그래서 이제 담대심소란 말은 담력은 크고 멀리 크게 보면서 심소는 세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본다. 자세하게 본다. 일반적으로 장수, 장군이 갖춰야 할 덕목을 담대심소라고 합니다. 장군은 담력이 크고 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부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 무기체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장군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담만 크고 세밀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이론 크게 잘 벌리는데 뒷감당을 못해.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일 벌리는 데는 기가 막혀. 근데 항상 보면 손해야. 입에서는 맨날 억억 그래. 억억 그러는데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냐면 있어요. 있는데 일을 벌리는 능력은 있는데 수습할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경영자든 리더든 장군이든 애터미 사업자들은 담대심소해야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을 크게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 우리 파트너들을 세밀하게 유통의 흐름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심하기만 하면은 큰 실수는 안 해요. 그런데 크게 성공하지도 못해요. 마음이 너무 작으면. 그리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아. 파트너 중에는 별의별 인간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트너가 한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스폰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요, 일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담대와 심소라는 덕목이 두 개 다 갖추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훌륭한 경영자들은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요. 애터미 리더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셀프 리더예요. 왜 셀프 리더예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야 돼. 애터미는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하기 싫으면 지 마음대로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직은요, 진입하는데 장벽이 있고 퇴출하는데도 장벽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애터미만은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든 말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곧 자기가 자기를 올바로 리드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야 돼요. 셀프 리더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이 담대 그리고 심소. 담력은 크고 넓게 보고 그렇게 하되 자세한 것까지를 따져봐야 된다. 자,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하신 일. 예순신 장군은요, 그 당시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 왜군의 동태, 그 다음에 왜군의 전략을 다 알고 있었어요. 크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하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챙겼고, 만약에 자기 밑에 수하 장수 중에 또는 자기 부하 중에 전투를 하다 전사를 하면은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인하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부인과 자녀들 평생 책임을 졌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했어요. 그래야 싸우지. 그래야 싸우죠. 이게 가장이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집에 남은 부모와 이 자녀들은. 그렇게 세밀하게 부하를 관리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챙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장수로서는 최고의 장수입니다. 자, 이제 대관 소찰. 이것은 크고 넓게 보되 역시 세밀한 것까지를 살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대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망원경으로 멀리 넓게 보는 시각, 그리고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는 시각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빌 게이츠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빌빌거리면 안 된다고 빌 게이츠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빌 게이츠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한 거예요. 혼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자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늙거나 살거나 죽는 것은 자기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것이 자기 죄다.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사회의 죄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네 탓이다. 자, 남들이 꺼리는 곳에 돈이 있다. 어떤 자수성가한 부자가 또 이 말을 해놨더라고. 봅시다. 왕년에 공부 좀 했다고 편한 일자리만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럼 평생 월급쟁이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돈은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데 따르는 보상이다. 젊은 사람들이 그저 편하고 안전한 일만 하려는 걸 보면 한심해 죽겠다. 이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돈이 있다고요? 남들이 꺼리는 곳, 꺼리는 곳에 돈이 있다. 아까 포드는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자, 그래서 XX군 뉴타운에 있는 슈퍼마켓에 제 친구가 XX9에 뉴타운에 삽니다. 뉴타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해.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에 집이 낡고 헝것이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 그리고 가게도 슈퍼마켓도 전부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규모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슈퍼가 있는데 한쪽은 사람이 넘치는데 한쪽은 파리 날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 아침마다 부인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은퇴를 했으니까 굉장히 고관대자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이상하다. 저 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양쪽 가게를 다 가봤더니 취급하는 품목이 똑같아. 슈퍼마켓이니까 다 같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근데 왜 이 집은 안 되고 이 집은 안 되는가. 그래서 그 놈도 참 할 일 되게 없는 놈이죠. 은퇴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집은 잘 되는데 이 집은 안 될까.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내가 발견한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영업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이 집은 7시 반에 문을 열는데 저 집은 8시 반에 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은 가면은 주인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맞이하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뭐 요즘 건강 어떠십니까? 그걸 헛소리도 해쌓고 뭐 날씨가 덥지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집은 가니까 완전히 쥐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문형이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집은 문 닫는 시간이 10시인데 이 집은 문 닫는 시간이 11시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늦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때 뭐 출출해서 사 먹으러 오는데 이 집은 문 닫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면 그 집에 계속 가요. 그래서 이게 영업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새벽에 일찍 문을 연다는 것은 새벽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유와 빵을 사러 온다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쪽 영업이 안 되는 주인 녀석은 사람이 없으면 혼자 요 차일 밑에 앉아서 소주 퍼먹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술 퍼먹고 앉아있고 누가 거길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저 집은 안 되는데 이 집은 나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네, 복이 이만 이것밖에 없는가 하면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또 가봤더니 잘 되는 집은 증축하고 있더라고. 저쪽 안 되는 집은 차일 밑에 혼자 앉아있어. 요 파라솔 밑에. 그만큼 부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 누구는 재수가 좋고 누구는 재수가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의 개념, 누가 부자인가? 우리 국민 모두는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인가 하는 건데 부자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돈의 절대적 액수가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을 때 돈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통상 그렇게 하면 또 애매하니까 자료를 보면은 그게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자기 집이 있고 현금이 10억 있는 사람. 그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집이 있고 현금 10억 있는 분? 근데 그게 또 늘어났더라고. 20억으로 또 늘었더라고. 자기 집이 있고 현금이 20억 정도 있는 사람을 부자로 생각한다. 20억 있으면 좀 쓸만하겠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 가격 놔두고. 자, 그런데 현재 높은 소득이 곧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수성가형 부자가 의외로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일해서 자기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상가에 가게를 한다든가 뭔가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수성가형 부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요 자수성가형 부자예요. 지금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도 없고 지금 여자분들은 무슨 재벌 3세를 만나기가 조금 늦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뭐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소설을 쓰기 싫다고 해도 죽기 전에 다 써질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방법, 자수성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기질을 가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자 기질과 가난뱅이 기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기질, 사고말, 부자 A입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말. B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말. 이것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충족적 애연이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겁니다. 즉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이미 학문적으로 아주 여러 번 증명된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으면 거기에 테크닉도 나오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새로운 대안 애터미 사업. 자, 이제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아직도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의 대안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다른 대안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신 분은 그 대안을 가지고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사회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에요. 빈곤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대안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애터미 사업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사회적 상향 계층 이동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Do just now. 지금 시작하라. 72대 1의 법칙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가 결심한 바를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즉시 시작하십시오. 대안이 아니고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걸 즉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두 투게더 함께하라. 앞에 부자 기질이 나왔고 여러 현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두 아든트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가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장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초기에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울지도 몰라요. 가장 세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려운 일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기계를 상대하거나 무슨 수학 문제를 풀거나 그것은 혼자 실험하면 되는데 사람 상대하면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지금까지 내가 계속 부담만 되어들었는데 효도를 하겠다. 그 간절한 마음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식 교육, 그 다음에 형제간에 대한 뭐,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봉사,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전도, 이런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 눈앞기법,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이건 현자들이 늘 하는 얘기죠.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맛있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자, 같이 하면 모두 부자 기질을 가지실 수 있고 3년 뒤에 4년 뒤에 모두 큰 성공을 거두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